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소년 소녀 여러분. 저는 커피신이고요, 여러분들은 커피신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코엑스에서 개최된 커피 엑스포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커피 엑스포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시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제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디센트 에스프레소라는 회사고요, 커피 머신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얘는 디센트 에스프레소에서 시작한 머신인데, 보통은 원래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커피 엑스포 시연에 들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도색을 했어요. 그리고 템퍼, 템핑 받침대, 그리고 요 도징링,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저울, 그리고 요 포토필터 받침대, 요 넉박스, 다양한 악세사리들과 그리고 메인으로 저희 머신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센트 에스프레소에서는 세 가지 모델의 머신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D1 플러스, D1 프로, D1 XL 세 가지 모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센트 에스프레소의 머신들은 일단 주로 가정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장용 머신은 내년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대신 올해는 D1 XL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D1 XL이라는 모델은 요 D1 프로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고 또 빌트인이 가능해지게 만든 게 다른 점이죠.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외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제 키가 177이거든요. 상체가 한 1m. 제 상체랑 저희 머신이랑 비교해 봤을 때 머신이 굉장히 딱 봐도 작죠. 그럼 제가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한번 머신 크기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가로 길이는 22.9cm가 나오네요. 테이블에서 머신 높이까지 재 보면은 32cm 딱 나오네요. 깊이 같은 경우에는 깊이는 34.9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를 태블릿 포함해서 재볼까요? 43.5 정도 나오네요. 네,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능은 전 세계에 있는 머신들 중에 가장 제어가 많은 머신이에요. 에스프레소를 만들 때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디테일하게 나누고, 그리고 설정을 한 값으로 추출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 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추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을 해볼게요. 빠밤. 디센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을 하기 전에 미리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해야 돼요. 프로파일을 짠다고 하죠. 한번 설정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설정 탭이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사용자들이 직접 뭐 설정을 해도 되지만은 처음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설정으로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드립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하시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주 맨 처음에 머신을 딱 받아서 까고 설치를 한 다음에 추출을 해보실 때는 요 부드럽게 달콤하게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파일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압력, 그리고 유량, 그리고 세부 설정 하나하나 추출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압력 프로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부드럽게 달콤하게 프로파일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프리인퓨전, 커피가 나오기 전 여기 보시면은 4mps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물이 나오는 속도, 즉 유량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압력 온도를 측정하는 게 요 그룹헤드, 곧 커피퍽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그냥 펌프 앞에 게이지에서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 펌프 게이지는 실제로 커피에 걸리는 압력이라기보다는 펌프에서 밀어내고 있는 물이 만들어내는 압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머신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딱 누르면은 바로 한 8에서 9바로 슉 넘어가죠. 처음에 커피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펌프 게이지는 한 9바를 찍고 있죠. 하지만 저희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헤드스페이스, 이 내부 공간 안에 걸리는 압력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내부가 꽉 차지 않으면은 압력이 걸리지 않습니다. 프리인퓨전 구간에서는 이 내부를 채우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압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물이 나오는 속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초가 되면은 프리인퓨전 단계를 끝내겠다는데 여기 보시면 압력이 있죠. 이 내부 압력이 4바가 되면은 20초에 도달하지 않아도 프리인퓨전 단계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상승민 유지예요. 부드럽게 달콤하게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압력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압력으로 설정이 이렇게 돼 있죠. 추출은 6바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9바보다는 낮은 압력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부 압력이 6바에 도달하기 위해서 물이 나오는 속도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이 빠르게 나오면은 눌러주는 게 세니까 압력이 상승을 하겠고, 물이 천천히 나오면은 눌러주는 힘이 약하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감소 단계에서는 압력을 천천히 낮춰주는 거예요. 4바로 설정이 돼 있죠. 이제 6바로 추출을 하다가 15초가 지나면 천천히 4바까지 압력을 낮춰주는 거다. 보통 추출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띡 눌렀을 때 맨 처음에는 천천히 나오다가 점점 후반 갈수록 빨라지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은 초반에 많지 이미 물하고 만나서 다 빠져나와 버리면 후반엔 커피 성분이 별로 없죠. 초반부에 많은 괜찮은 성분들이 추출이 되고 후반부에 좀 잔맛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괜히 물을 많이 써서 많이 빼지 않고 조금만 추출을 하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감소 단계를 설정을 해서 후반부의 압력을 낮추면서 이제 물이 나오는 속도도 저절로 낮아지겠죠. 그리고 온도 설정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올라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내려가죠. 기본 온도는 88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 센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온도를 내가 원하는 온도에 유지해주기 위해서 히터의 온도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보일러의 온도가 저절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은 태블릿하고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울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컵에 받아지는 커피의 무게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면서 이 그래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추출 시작을 누르고 머신에서 물이 나오기까지 10초에서 15초 정도의 대기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은 태블릿에서 머신으로 내가 설정한 추출 정보를 보내주는 시간하고 이 보일러 온도가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예열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프리인퓨전 단계가 14초에 끝났고 그럼 제가 설정한 압력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설정한 무게에 도달을 하면 32g 정도로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자동으로 수출이 끝나게 되고 오차는 0.3g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그래프가 압력, 파란색이 유량, 갈색 그래프는 저울을 연결해서 컵에 받아지고 있는 실시간 커피의 양이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온도예요. 근데 온도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처음에 온도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요 커피의 온도가 상온이라서 그래요. 커피의 온도가 그냥 실내 온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추출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설정한 온도의 뜨거운 물이 상온의 커피랑 만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대신에 히터는 다시 내가 세팅한 온도에 맞춰주기 위해서 더 뜨거운 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떨어졌던 온도가 훅 잡혔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때는 찬물을 조금 밀어내줘가지고 다시 내가 설정 온도까지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후를 보면은 거의 오차가 한 1도 정도밖에 나지 않죠. 일반적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설정한 온도대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커피와 뜨거운 물이 만나는 구간에서 온도가 훅 떨어지는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더 보내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온도의 물을 보내주니까 여기서 내가 설정한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에스프레소를 만약에 딱 추출해서 마실 때 짧게 뽑은 것보다 길게 뽑은 게 더 뜨거워요. 점선이 제가 설정한 내용이거든요. 설정한 압력에 맞춰서 추출이 진행이 되고, 그 유량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 압력을 도달하기 위해서 더 빨리 보내줄 수도 있고 천천히 보내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감소 단계를 아까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추출한 커피의 무게가 그 감소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 먼저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감소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추출이 끝나게 된 거죠. 이 감소 단계까지 가게 하려면은 물이 나오는 속도를 더 느리게 해야겠죠. 그래서 유지 구간에 조금 더 느린 속도의 물로 추출이 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쇄 입자를 좀 더 가늘게 하던가 사용하는 커피 양을 더 많이 넣던가 아니면 프리인퓨전 시간을 짧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압력에서 물이 나오는 속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용한 커피 양을 늘려서 물이 나오는 속도를 줄인 다음에 감소 단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커피를 많이 담았고요. 마찬가지 세팅으로 추출을 해볼 건데, 저희 디센트 에스프레소 머신의 또 다른 기능은 방금 전에 한 추출 그래프 있죠.
그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요 하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젠틀 돼지 저금통을 누르면은 저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확인을 누르면은 연한 색깔이지만 두꺼운 그래프가 배경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추출을 누르게 되면 이게 남아있고 이번에 하는 추출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림퓨전이 들어가고요. 온도가 초반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11초에 프림퓨전이 끝났어요. 아무래도 커피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헤드스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좀 줄어들었겠죠. 확실히 유량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압력은 똑같지만 더 느린 유량으로도 그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소 단계가 걸렸어요. 그래서 압력은 천천히 떨어지고 물이 나오는 속도는 약간은 좀 빨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살짝 꺾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은 압력으로 밀었으면 점점 더 빨라졌겠죠. 여기까지가 압력이었고요. 이번엔 유량 프로파일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유량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설정 플러스 누른 다음에 네. 요 물탱크 안에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근데 저는 지금 케이터링 키트를 연결해놨습니다. 케이터링 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런 물병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그 케이터링 키트 안에 있는 펌프가 이 물병에 물을 끌어올려서 머신 물탱크로 물을 채워주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유량으로 들어가면은 유량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프림퓨전은 똑같죠. 네, 4mm의 속도, 4바에서 끝내거나 20초에서 넘어가겠다. 그리고 유지 단계는 2mm/s의 유량으로 걸려있어요. 이때는 2mm/s의 유량은 유지가 되고 대신에 압력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소 단계는 1.2mm/s까지 천천히 물이 나오는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대로 한번 추출을 그대로 해볼까요?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을 이번에는 저장을 한번 더 해서요. 아, 맞다. 아까 전에 하트를 눌러서 방금 한 추출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불러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사용한 프로파일이 불러와집니다. 아까 전에 했던 그 압력 프로파일이 불러와졌네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유량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추출을 해볼게요. 프림퓨전이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 헤드스페이스가 차면서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2mm로 수출이 되는데 압력이 뭐 한 11바까지 걸려버리나요? 네, 그리고 수출이 이렇게 제가 세팅한 유량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그럼 그래프를 확인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유량이 제가 설정한 것보다 조금 떨어지잖아요. 초반에. 왜냐면은 저희가 압력이 11바가 넘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저희가 안전장치를 걸어놨어요. 펌프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량이 초반에 좀 떨어졌다가 추출이 진행되면서 압력이 떨어지니까는 유량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유량에 따라서 압력이 바뀌도록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한 그라인더 다이얼하고 사용한 원두 양이 너무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 나오는 속도를 더 줄여서 압력을 어느 정도 맞추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유량, 물이 나오는 속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압력을 같이 낮춰보도록 할게요. 설정 들어가셔서 메인 유량만 바꿔서 압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5mm로 낮추고요. 대신에 감소 단계는 여기서는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그 온도는 이번에 한번 높여볼까요? 저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0점을 잡아줘요. 내부에서 띡 소리가 나오면은 밸브가 열려서 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까보다 압력이 살짝 낮네요. 살짝. 감소 단계 빼버린다는 게 감소 단계를 더 낮은 유량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었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물이 나오는 속도가 더 느려지다 보니까는 감소 단계에서 압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까보다는 뭐 비슷한 압력이 걸리긴 했지만은 압력이 더 빨리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도 추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보면은 방금 전에 온도를 2도를 올렸는데 그리고 거의 바로 추출을 시작했죠. 그런데도 순식간에 그 온도를 잡아버리는 10초에서 15초의 예열 시간이 이 머신 한 대만 매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대신에 온도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커피를 사용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커피를 추출하는데 온도가 전부 다 달라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디센트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면은 추출을 할 때마다 그 바뀌는 온도를 빠르게 바로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2B continued in next video. Thank you. Peace out.